올해 1분기 수출이 1,638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8.3% 개선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수출지역 담당 간 회의를 열고 주요 지역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맞춤형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57억 달러를 기록한 대미 수출은 자동차와 일반기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정인교 본부장은 4월에도 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과 11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